김정화입니다. 여러분, 저 득템했어요. 뭐냐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제 꿀피부의 비결 1등 공신 클렌징입니다. 빠밤. 짠! 아이오페 엔자임 파우더 트리트먼트 워시. 잘 아시죠? 얘가 저보다 유명해요. 오늘은 이 제품 많이 써보신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자, 0016님, 전 2년째 쓰고 있어요. 써보시니까 좋은 거 알겠죠? 그 다음에 0088님, 벌써 7개째? 님이 최고십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 피부 고민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그쵸? 발착륙해도 됨. 그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감해질 때도 있고 환절기에 되게 화장도 들뜨기도 하고 또 피부 속에서 엄청 당기는 그 속당김도 있고. 그쵸? 6755님. 저도 피부가 민감해지고 예민해졌을 때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예민하면 아침에 이렇게 물세안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엔자임 파우더는 써도 돼요. 보습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세안 후에도 당김이 없고 촉촉하거든요. 021님, 왜 가루 타입이냐고요? 하, 이거 완전 중요한 포인트. 바로 바이오 효소 세안제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 엔자임 파우더를 손에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 물로는 이 거품이 바이오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클렌징도 되고 피지나 각질도 이 바이오 효소로 한 번에 싹 없애주는 거죠. 효소 살아있네. 엄청 살아있어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고 해도 이렇게 각질 제거가 잘 안 된 상태면 화장도 쏙쏙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이거 진짜 꿀팁인데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네. 짠! 이 버블볼로 거품을 내시면 훨씬 더 풍성한 거품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뿌리고 엄청 놀라실걸요? 보이세요? 이 풍성한 거품? 깃털처럼 엄청 가볍고 부드러워요. 이거 진짜 좋은데? 우리 세안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민낯 자신 있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감독님! 안 돼? 작가님! 작가님이 제일 이뻐. 얼른 와. 빨리! 아, 빨리! 앉으세요. 네. 자, 소환되셨네요. 왔으니까 할 건 해야죠? 네. 자, 아이고 예쁘다. 앞에서도 좀 찍고. 어섭다. 우리 작가님 너무 예쁘다. 아, 너무 가까워요. 작가님. 너무 부끄러워하신다. 지금 2차 수정 화장 안 하신 거죠? 화장이 살짝 떠 보이는데. 힘들어서 그래요. 나 때문에? 네. 안 되겠어요. 네. 제가 해결해 드려야겠어요. 그죠? 자, 갑시다. 해결하러. 자, 일어나요. 엔자임 파우더 워시를 100원 동전 크기로 덜으신 후에 물을 조금 묻혀서 거품을 내주세요. 되게 부드러워요, 거품이. 그쵸? 네. 그리고 40초 정도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 효소가 가장 활성화된다는 거. 몰랐죠? 피부도 살아있잖아요. 바이오죠. 그래서 효소가 단백질과 피지로 이루어진 묵은 각질들을 쏙쏙 정리해주는 거예요. 오, 이 익숙한 듯 다른 얼굴. 이게 뽀득뽀득 안 하고 부드럽고 매끈거려요. 맞아요. 약산성 클렌저랑 아기 피부 같은 pH를 맞춰줘요. 자, 이제 메이크업하러 갈까요? 세안을 잘하면 피부가 정돈돼서 화장이 잘 먹죠? 아이쿠, 우리 님들 아주 그냥 난리가 나셨네요. 어때요? 괜찮죠? 화장이 정말 착 붙어요. 그쵸? 네, 너무 좋아요. 이 엔자임 파우더 하나면 촉촉한 피부 화탕 만들기 끝입니다. 와, 몰라보겠다. 데이트 가야겠다. 고마워요. 오늘 방송에 와주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아이오페 엔자임 파우더 트리트먼트 워시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엔자임 파우더로 생활 미인 되세요. 안녕.